좋습니다. 자 그러면 개인기로 좀 궁금증을 더 풀어보도록 하죠. 장원급제의 실제 목소리 들려드리겠습니다. 먼저 KCM의 목소리 들려주세요. 태양의 기억을 다 태워버리면 저 달이 날 비추지 않는다고 하면. 예, 실제 목소리였습니다. 실제 목소리. 아 지금 약간 좀 감기가 온 상황이거든요. 아, 잘하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기침을 하면서도 아, 컨디션만 좋았으면은 최선을 다하는 모습 좋습니다. 이번에는 물 따르는 소리. 자 어떤 소리가 날까요? 들려주세요. 예예예예. 예, 예. 오 신기합니다. 신기합니다. 이거 저 500짜리인데 아 천 안 돼요 천? 아 천 안 돼요 천? 아 천 cc? 예. 천 cc 천 cc. 아 대단한데요. 예, 예. 목 상태가 그래서 좋은 편이 아닌데. 자 이번에는 수능 만점님.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수능 만점님이 오늘 수험생들을 위해서 수능 만점을 기원하는 응원 댄스를 준비하셨다고 하네요. 음악 주세요. 네네네. 아. 치열업입니다. 치열업. 자, 춤 동작을 차려. 아, 네. 자, 에너지가 막 올라옵니다. 네. 힘나겠다, 학생들이 아주. 아, 힘나겠어. 예, 저 수능 응원 곡으로. 그 춤을 출 때 네. 저희가 이 정도 춤은 바지를 굳이 입지 않거든요. 그래서 어, 그러면 이 정도 그냥, 동작이라면 예, 예, 예. 그냥 쳤었어도 됐을 텐데 네. 뭔가 조금 그런 거에 준비를 미리 하신 거 보니까 아이돌 분이 아니실 수도 있겠다. 아, 그런 그렇지, 거죠. 여자친구나 짧은 무대 의상을 입으실 때는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치마가 벌어질 때 이렇게 잡을 수 있는 본인들만의 스킬이 있어요. 네, 네 맞아요. 그쵸? 그거 다 생각해요. 네. 아, 그래서 굳이 아이돌이었다면 이 정도의 춤으로 트레이닝복을 갈아입진 않았을 것이다. 네. 그래서 아이돌이 아닐 수 있다. 아, 예리하네. 예. 좋습니다. 자 그러면 세 번째 조의 대결 결과를 발표해 드리겠습니다. 수능 만점과 장원 급제 결과가 박빙입니다. 어? 일반인 판정단의 투표 결과가 한 표 차. 연예인 판정단은 어떻게 투표를 주셨을지 지금 공개합니다.